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8쪽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에 TV에 연애의 맛, 아내의 맛 되게 뜨죠? 자, 우리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도 전도의 맛을 냅시다. 시작! 연애의 맛, 아내의 맛 못지않은 전도의 맛이 있습니다. 전도의 맛을 맛보는 분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맛을 내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음식에도 2%가 부족할 때 조미료를 딱 넣으면 맛이 딱 살아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와 열정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전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그 예수님의 전도 그 방법을 보기 전에 저희는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관계 전도, 노방 전도, 교회 초청 잔치. 그 정말 너무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압축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전도든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째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쭈뼛쭈뼛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가짜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전하잖아요. 보험 설계사들 보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나도 이 모양인데 뭐 나도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고 오늘 또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밝히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써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는 죄 지으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죠. 너 같은 게 어떻게 전도를 해? 너나 잘해. 이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가족 전도 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뻔뻔하게 전도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뻔뻔합시다. 시작. 좀 뻔뻔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전도 강사님들의 그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 받지 않고 대책 없이 나가면서 전도를 해놓고 나는 이제 전도 잘했어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보험 설계사라든가 제가 가끔 이제 비행기 타보면 저도 참 반해요. 스튜디어스들의 그 언행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세상도 다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 카페 팀장을 할 때 28명의 봉사자들과 같이 이제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을 쭉 했는데 보니까 아니 카페에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분위기 있게 좀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는 그냥 이게 선발하고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막 김치 썰다 와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거울을 탁 갖다 놓고 모두 귀걸이도 하고 옷을 멋지게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멋을 내라고. 카페에 왔을 때도 아, 요 교회 왔을 때 참 어머 좀 사람들이 좀 세련됐고 좀 멋있다. 그래야지 좀 말도 붙이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세상도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라고 순수한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해가지고 막 말을 아무렇게나 해서 전도를 방해를 하고 오히려 전도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저 전도 현장을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전도하려고 어떤 부동산 실장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뭐 심심한데 가서 말도 걸 겸 떡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공을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손님도 없고 파리 날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떡도 사다 드리고 얘기 들어주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도 딱 갔는데 마침 우리 교회 권사 세 명이 놀러 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턱 그러는 거예요, 그 실장한테. 아이고 누구시,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우리 교회 따라가는 게 좋을 거려. 김영애 권사한테 걸렸다면은 교회 안 나가고는 못 베겨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실장의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찬물을 딱 뿌려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름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고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에서 첫 번째로 우리 저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맨 먼저 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물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가성 여인은 물 길러 왔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그래야 짝사랑은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도 열지도 않고 싫어하는데 혼자 떠들면은 그것처럼 정말 답답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산책을 간다든가 어디 가면 제가 어머나 너무 멋있다, 나무가 벌써 색이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 우리 남편이래요. 내일 8시 약속이지? 이래요. 엄한 소리를 딱딱 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딱 상해요.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대학 3학년 편입에 정말 100문제 풀고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쓸데없이 그런 거 했다고.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마음이 탁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과 공감하는 내용을 얼른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자기 혼자 막 우리 교회 어쩌고 막 주부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 뭐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해야 됩니다.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성급하세요. 오늘 만나서 오늘 뿌리를 다 뽑으려고 그래요. 선물 준값 다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해서 그분의 관심사, 공감. 이제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남편을 전도했는데 저랑 분리수거하다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12층 살았는데 10층 사는 누구 아빠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남편은 안 다녔어요. 분리수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는 오로지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고 이 아파트는 왜 롯데캐슬이 안 되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만 만나면은 계속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가 롯데 낙천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녀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봉사를 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또 부녀회장에 제가 또 딱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차이로 제가 부녀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주장이 왜 우리 아파트는 롯데캐슬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롯데캐슬 추진위원회 그것도 건의해가지고 결국은 롯데캐슬이 됐어요, 이 아파트가. 그리고 이 남자는 롯데 낙천돼서 아파트가 되니까 이제 이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집값이 올라,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셀 예배 부부끼리 하는데 꼭 나오면은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롯데캐슬 돼서 1년 만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도 잘 안 나왔지만 만나면서 그분과 계속 공감하고 관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식당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 냉랭해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어쩌다고 이제 누구 말 듣고 교회라도 와봤더니 아니 교회도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교회 갔죠. 지금은 마음이 고파요. 다들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경쟁사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면 그냥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당장 교회 데려다 등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그래서 저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최대 8년 나보고 어떻게 권사님께 사람을 잘 데려오세요? 이번에는 이 남자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상가를 이렇게 임대를 놓았는데 그 상가 학원 원장들 제가 세 명 다 등록시켰거든요. 매달 임대료 받을 때마다 제가 돼지갈비 사줬어요. 그렇게 잘해주면 그냥 한번 오자 그러면 와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목적성이 너무 나타나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속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전도자는 첫째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너무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너무 저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주인이었는데 우리 세입자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집주인도 하고 그러니까 좀 따라오죠. 근데 갈수록 좀 어렵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했어요. 또 장모가 사위를 전도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오지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잽싸게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붙여주세요. 싹 저는 빠지고 그 사람이 저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또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아 어때요? 누구 엄마 이번 주에 좀 왔어요? 자녀 기도했는데 오게 하세요. 이렇게. 그게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또 관계 맺을 때 성급하게 속내 들이지 말아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고를 때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말고 자주 가까이 보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보내줘요.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이제 트레이너에서 이제 헬스를 좀 PT를 받았는데 제 트레이너가 아주 총각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청년들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매일 이제 일주일에 몇 번 규칙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계속 전도를 했어요. 뭐 전도를 할 때 뭐 갑자기 예수님 교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여자를 만나야 남자들은 쪽박을 안 찬다.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사모님 제가 정말 교회 다니는 처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보니까 안양의 무슨 교회 그 장모님이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결국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런데 등록하는 순간 그 헬스 트레이너가 처음에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트레이너를 했어요. 환자들. 그러더니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막 SBS 아나운서 연예인 이런 사람만 해요. 단가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은 가치가 높아진다. 본인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무슨 헬스 트레이너 잡지 모델로 자기가 나오고 연예인들이 계속 대거 자기한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만나는 그런 트레이너 또 웅진 코웨이 무슨 정수기 하는 분들 또 자주 만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평상시 친하게 지내면서 예비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대상 전도 대상자들을 그런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럴 때 한 사람한테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막 정성을 다했는데 너무 낭망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듣고 정말 정말 이렇게 개구리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옆 집을 전도를 했는데 아니 웬일로 순삭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가 참 이렇게 쉬운 적도 있네. 너무 기뻤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 구역 예배도 오지.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애를 저한테 던져놓고 돌아다니더라고. 저한테 애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뭘 맡겨. 그래서 내가 딱 잘랐어요. 그렇게 시다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 구원입니다. 최종 목표는 잘해주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 마귀에 이용당하는 거죠.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제가 큰 것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방적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혹시 이 자리에서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편. 네. 또 아내가 안 다니시는 분. 그래도 여기는 아주 훌륭한 분들만 오셨네. 근데 주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부를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남편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남편 제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자기 부인의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누구 수정이 엄마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밤 8시에 딱 술을 먹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 제가 이참에 그냥 헤어질랍니다 이래요. 술 한 잔 먹고 이제 수정이 엄마랑 더 이상 자기도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만 기다려보라고 제가 이제 수정이 엄마를 손을 보겠다고 딱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진단을 딱 가봤어요. 월말 부부예요. 현장 소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오나? 막 애가 셋이니까 집안이 폭탄 맞았어요. 남편이 어쩌다 오면은 소파에 들어누워서 자다 그냥 가는 거예요. 손님처럼. 그런 분 전도하려면은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제가 싹 정리해 줬어요. 먼저 안방을 싹 치우라고 그러고 애들 못 들어게 하고 애들을 일찍 다 때려 재우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올 때. 그리고 제가 야한 잠옷도 딱 사다 주고. 아 그때는 애가 둘이었어요. 그래서 수경이 아빠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남편이 교회를 오지. 남편이 생선 싫어하는데 계속 생선만 구워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대화 해주지도 않고 맨날 누구 아빠는 교회 나가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 그 남편이 마음을 열어요? 안 열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요즘 수경이 엄마 어때요? 그랬더니 아, 따봉입니다. 권사님 정말 손들 잘 보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제가 그래서 아니 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큰일 났대. 지금 수경이 엄마가 보따리 산다고 난리를 했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이 수경이 엄마가 잘해줘가지고 이제 애 둘 낳고 살을 쫙 뺐는데 셋째가 들어섰대요. 그래서 아 이거 웬 축복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셋째 낳고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정기적으로는 교회를 못 듣지만 믿음이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과오를 범하는 게 무슨 축제다 뭐다 해서 남편 데려오라고 해서 억지로 등떠밀 해서 억지로 와가지고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비유 맞춰주면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셔야 돼. 자꾸 우리 남편은 이제 골프 얘기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박인비 어쩌고 되게 좋아해요. 막 기분이 좋아져. 관심 있는 분야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여러분 아동 심리학은 있어도 남성 심리학은 없어요. 아동 심리처럼 이렇게 남성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남자들이 되게 멋있어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남자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참 교회에 그래 여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목사님 장로님들 다 남자잖아요. 남자들을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의리가 있고 정말 믿음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김포영광교회는 남자들을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만나면 무조건 칭찬해 주시면 돼요. 남자들은 칭찬에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 다음부터 인사를 잘 받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먹을 걸 잘 사다 드려야 돼. 특히 아내분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자주 해줘야 돼요. 나 교회 갈게 알아서 먹어. 그거 전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공감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전도가 안 될 때는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필요해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에 오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꼭 지키고 있대요. 못 가게. 그때쯤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새벽 기도를 갖고 헌금을 탁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오, 왔더라고요. 웬일이냐. 우리 남편이 오늘 새벽같이 어디 약수터 간다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얼른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은 작정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부모를 전도할 때 대부분 그 부모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아이를 먼저 전도하세요. 아이를 전도하면 저절로 부모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부모를 전도하는데 남편은 술꾼이고 이 엄마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애가 있어. 근데 애를 딱 보니까 애가 자동차에 빠져 있어. 자동차를 몽땅 사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그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또 강아지도 빌려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오기 시작하니까 걔가 막 엄마 아빠 싸우면 그런대요. 제가 집사실에 김영애 집사님 그러면서 운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회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그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물을 살 때도 참 놀라웠어요. 어떤 집을 전도하는데 그 아이가 1학년인데 제가 문방구 갔는데 팽이를 사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팽이를 사다 줬더니 그 아이가 너무 팽이를 갖고 싶었대요. 그 아이가 막 저한테 딱 빠지더라고요. 제 마음을 딱 읽으니까.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누구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이제 우리 전도용 저 샘플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따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엽서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너무 형식적인 거고 또 주보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이것도 막 머리가 너무 아프죠. 새 신자들이 이거 뭐야 그러고 하다 번지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요즘같이 정말 힘든 세상에 이 말이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김포영광교회 주소를 딱 썼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투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성껏 편지를 쓰는 거죠. 이거 한 장이 있지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또 보내줘도 돼요. 이거 앞면하고 뒷면은 자기가 편지 쓰고 핸드폰에 하면은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마음의 포근함이 느껴지잖아요. 또 이렇게 힘들 때는 꺼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방 전도인데 노방 전도를 교회마다 참 많이 하죠. 보통 노방 전도 저도 많이 나가봤어요. 물론 노방 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더좀 전도 훈련과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도 변해야 돼요. 옛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이제 노란띠도 띠고 이렇게 뭐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나 오늘 전도 잘했어 그러고 집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 하는 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물론 충분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장과 언행 말씨를 먼저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한테 1초도 눈길 주기 싫어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 나갈 때는 여성분들은 멋지게 하고 나가세요. 풀 메이크업 하시고 멋지게 입고 가시고 말씨도 멋지게 하세요. 자기 자신부터 아주 기분 나쁘고 몸 아플 때는 나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기쁜 상태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기쁨을 많이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신기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나타나요. 연속적으로 계속 3주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저는 우리 김포 영광교회도 조끼라도 딱 통일해서 입던지 정말 뭔가 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둘씩둘씩 짝지어서 신사복 쫙 빼입고 영어로 학생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권위와 어떤 정돈된 그러한 전도법을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주보를 나눠줘. 김포 영광교회예요. 이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갖다 저기다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죠.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감동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벌써 딱 싫어해요. 주보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 사람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하세요. 눈을 보고 그리고 어머 어디 사세요? 저도 어디 사는데 그러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머 학생 고3 몇 학년이야? 그러면 고3이라 그래요. 어머 고3이야? 어머 정말 힘들겠다. 요즘 잠좀자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잽싸게 파악을 해야 돼요. 말을 붙여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말을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방전도 할 때도 좀 카페 미니 카페처럼 이렇게 의자를 놓고 탁자 놓고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을 시켜봐요. 사실은 나도 처녀 때 교회 나갔는데 이래요. 어머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저도 여기 살아요. 우리 잠깐만 얘기할까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주보 주지 말고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번호 딱 써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하시고 혹시 이번 주일에 저 카페에서 우리 교회 2층에 카페가 있는데 10시 반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 주 바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핸드폰을 달라고 할 때 가짜로 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받아도 어떤 분은 핸드폰을 받았대요. 그 부부가 교회 올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너무 괴롭힌 게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때 저 주신 분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딱 끊어버리더래요. 더 이상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핸드폰을 받았어도 먼저 SNS로 문자를 보내고 지난 주일에 뵀던 누군데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은은하게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전화도 자주 하시지 말고 전화를 해도 저는 초신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 아무 때나 전화 안 해요. 그 사람이 제일 편하게 홀가분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 그 사람을 배려한 입장에서 이제 내 위주로 하면은 마음을 상하면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카톡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거부감 없이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대들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대원끼리 기도로 연합하고 일치돼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이 기도하고 전도대원끼리 서로 갈등 생기게 하고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게 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도대원들끼리 정말 평상시에 저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항상 동역자랑 충분히 시간을 가져요. 제가 누구랑 전도하려고 하면 그 동역자랑 밥을 많이 먹고 같이 쇼핑도 하고 놀러다니면서 충분히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둘이 딱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우리 둘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있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순간 접촉점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점을 재빠르게 찾을 때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이제 답이 오거나 사인이 오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교회 예수님 새벽 기도 11조 뭐 권사 집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것에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더 닫고 있어요. 교회 막 어디 동창회 어디 나가면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막 교회 욕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꼭 그런 것만 보냐.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한두 명 가지고 그러면 너 얼굴도 미워져. 불평분할 때 얼굴이 얼마나 미워지냐. 내가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스카이캐슬의 예서 할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교회 권사님인데 형식적인 권사님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 자기의 장식처럼 생각하고 있죠. 교회 직분을. 아들도 서울의대, 손녀딸도 서울의대, 병원장 이게 목표잖아요. 교인들을 사이에서 자기가 그냥 높임받고.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같은 교인끼리도 전도해야 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우리 언행 심사를 훈련받지 않고 가서 틱틱 내뱉고 하면은 제가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어떤 분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마음을 문을 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속 자기를 전도를 했대요.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잠만 실컷 자다 왔대요. 그랬더니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안 갔더니 그렇게 교회 가기 전까지 친절하게 했던 그 같은 라인에 사는 그 교회 권사가 아주 얼굴을 쌩까드래요.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냥 완전 불친절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제가 전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그냥 한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면 진정성은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기왕 진실이 있다면은 좀 예쁘게 포장해서 그 진실을 빨리 느껴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너무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아는 뭐 우리 시누이도 교회 권사인데 행동은 그렇고 가족 모임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짜기가 소금 왕소금처럼 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낭망된 신자들이죠. 낭망되신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헌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면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청잔치인데 이제 교회마다 초청잔치 많이 해요. 1년에 부활절, 전도축제 이런 데.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죠. 하,
내가 생각 한 명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사정사정해서 그날 하루만 오라 그래요. 하루가 왔더니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길고. 그래서 행사 교인이 있어요. 한 자기는 8년 동안 한 1년에 한 번씩 와준대 그냥. 그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헌금으로 그 초청잔치 행사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초청잔치 때는 불신자에게 정말 좋은 전도교회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 그 초청잔치 할 때 대부분 또 막 공휴일이나 연휴 이럴 때 잡아요. 뭐 음식도 잔뜩 해놓고 해놨는데 공휴일에 다 놀러 가고 연휴 때 가족끼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세상 못지않게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 여행 가지 않고 그런 날에 딱 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를 해야 돼요. 갑자기 뭐 한 달이나 며칠 남겨놓고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 다 딴 데 가고 없어요. 요즘에 정말 사람들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초소 몇 달 동안은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을 다 준비하면서 계속 공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도를 하면 정말 90% 이상 정착률 되고 주일 성수도 오늘도 지금 저기 우리 수번들 지금 새로운들 3명, 4명, 5명 와 있는데 주일날 안 오면 못 베기게 저는 해요. 평상시에도 괴롭게 하지만은 토요일은 꼭 전화해요. 제가 일일이 내일 뭐 하냐고. 그래서 뭐 가족 뭐 있다면 잔소리 말고 꼭 나오라고 1년만에 내 말 들어보라고 막 설득을 하고 또 아침에 또 전화해 오자마자 또 뭐 어디쯤 왔냐 막 다 잡아 안 쳐다 놔야 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은 수시로 연락해야 돼요. 아 초청잔치 며칠인데 그날 와. 그 사람들 당연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딴 데로 싹 빼돌리지. 계속 만나주면서 밥 먹이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행사 진행 시에 초대받은 VIP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초청자지를 했는데 자기네끼리 잔치야. 뭐 자기네 시어머니 어느 교회 권사, 친정엄마 다른 교회 집사 뭐 죄들에다 놓고 밥 먹고 놀고 불신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낭비적입니까? 그래서 정말 VIP를 어떻게든지 최소 한 명 이상은 데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지난번부터 강조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또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앉아 계시는데 열매를 맺어보세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가성 그 여인의 전도법.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물에 관심 있는데 예수님 물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남편이 다섯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야 딱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이 세신자가 급바로 전도를 해오잖아요. 물가로 막 물동이를 내려두고 가가지고 바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세신자가 즉시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신자가 전도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 지금부터 작정기도 하고 누구 만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즉시 하면 돼요. 다 오늘 설교 들었으면 내일 그냥 하세요. 막 벼르는 사람 치고 이불 속에서 주먹질 지는 사람 제대로 경계하는 거 봤어요?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면 돼요. 이 다음에 필요 없어요. 저도 우리 남편이랑 이제 부부끼리 뭐 누구 만나러 가고 그럼 우리 남편이 꼭 부탁해요. 제발 이번에는 산통 깨지 말고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러죠. 근데 그날 만나면 또 다 얘기를 해요. 그 부부가 나중에 교회 잘 다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많은 시간 같이 있는데 많이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우리 딸은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냈더니 사춘기가 없고 애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두 자녀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법 좀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막 교회 얘기 이런 것보다 자기가 체험한 거 간증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뭐 생일이라든가 무슨 누구 저도 또 이제 전도 대상자 내일 그 손녀딸이 또 사립학교 유치원 사립학교에 지금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입학식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일 거기 가주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때 이런 거 다 VIP고 해가지고 편지 멋지게 써가지고 선물 하나 사서 딱 주면은 마음 활짝 열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는 막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될 때 딱 데려오면은 그냥 믿음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행사 직후에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청잔치 끝나고 나서 그냥 그걸로도 끝나요.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행사 직후에 그때 등록된 자기가 데려온 VIP를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세신자 관리 다음 주에 다음번에 나오는데 데려다 놓고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아깝죠. 한명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신자 관리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교회에 발걸음을 했잖아요. 그때서부터가 이제 전도 시작이에요. 긴장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셀 예배로 연계를 초청하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계속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할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거부감 없이 마음문을 열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거 한 장씩 나눠주는데 필요하신 분은 내가 세분 정도 있다. 그럼 세장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쓰세요. 뒤에다가 자기가 요즘은 다 프린트하고 카톡만 하는데 정성껏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남편에게도 써도 좋고요. 이한 장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꽃도 피고 또 좋은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 입을 못 참고 여러분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입을 참아야 돼요. 교회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처음 만나졌으면 그냥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몇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제가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때 했었는데 몇 년간 알파라는 프로그램에 12주 동안 밥을 먹어요. 같이. 그냥 즐겁게. 그냥 즐겁게 밥 먹고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정말 중요한 얘기 조금씩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스폰지 물을 흡수하듯이 금방 믿음이 들어가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정말 만문을 안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간증인데 어떤 친구를 계속 전도를 했어요. 네, 너무 부유한 친구기 때문에 뭐 너무 세상 부러울 거 없으니까 관심도 안 갖고 저한테 저를 혼내키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뭐 권사들 몇 명이나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자기가 물어봤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해도 되는 거냐. 자기 친구가 하나 김영애 권사라고 있는데 자기를 너무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계속 전도를 했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줘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무슨 점심약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월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집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오늘 골프 가는 날 아니야? 그랬더니 나 죽다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양천을 걷다가 세상에 자전거 타고 오는 남자랑 직방 부딪혔는데 머리가 깨지고요. 코뼈 부러져 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그 사람 보험도 안 들어 가지고 하나 보상도 못 받고 좀 죽도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죽 사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그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SOS 요청이 올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의 맛을 내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전도의 맛을 내자. 제가 그 표어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날고 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광고 이런 데 보세요. 우리만 너무 순진하게, 우리만 너무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세상 사람과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또 실망당하고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전도할 때마다 쉬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꺼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대로 해보면은 정말 기쁨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전도할 때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쑥쑥 내뱉지 말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하지만 그게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용기 있게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서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VIP가 있을 거예요. 정말 교회에 같이 왔으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놓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게 또 필요하신 분은 문예정 목사님께 더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많이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편지하고 하면서 올해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꼭 한 명씩 올해 안에 한 명씩 꼭 전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기도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